我从早上坐高铁到坐飞机再到地铁过来，差不多4个小时。对的，对，我一直支持中国队，但是我也很欣赏你们的球星孙兴慜、桑尼。对，这都不冲突这两件事情，我依然支持中国队，但是也很欣赏孙兴慜。对，2-1，你没说完。韩国二。听听懂了，我觉得李刚仁可能黄喜灿再进一个，中国队加油！자, 중국 원정 대한민국 정말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요. 두골 우리가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 골 성공을 시켰고, 전반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의 향정살골. 저희는 잘못 봤는데 이 현컴이 발견한 헤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좀 이렇게 맞고 들어간 이강인 선수의 아주 엄청난 코너킥을 성공시켰던 요두 골로 우리가 전반전 2-0으로 앞서갔는데요. 일단 우리 얘기 간단히 좀 하고 그 중국 얘기도 살짝 하면서 후반전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경기 전반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아, 경기력이었다고 잔디. 생각. 네네네. 사실 그쵸. 처음부터 공이 조금 퉁퉁퉁 튀어나갔을 때 저는 초반 5분 보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거든요. 그쵸, 예. 우리가 볼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잔디 컨디션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것 때문에 뭔가 꼬여가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네. 아, 확실히 오늘 좀 감탄을 하는 포인트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점유율도 우리가 70%대 30%를 앞섰고 슈팅 12-2 유효슈팅 6-0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 일단 뭐 형컴한테도 한 얘기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하프타임 토크니까 중국이 후반전에 갱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반전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일단 중국이 5배 형태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한국 선수들이 이강인을 비롯해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이 5배한테 붙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미들필드와 5백 사이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왜 올라오면 뒷공간에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꼬여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을 감독이 어떻게 뭐 후반전에 체크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2-0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의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이 나오고 후반전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면 예, 8.5장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후반전에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상대가 어차피 조진 경기 우리가 너희를 조지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부상에 대한 조심은 해야 될것 같다. 후반전 더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후반전도 변함없이 몰아붙이면서 3-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전에 그 PK 골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의 향정골, 여기 네. 향정살구이로, 네,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었고, 또 종료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의 프리킥을 정승현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서 세골 모두 필드 플레이에서 나오지 않은 그 보기 드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가장 큰 소득은 전 이거 같아요. 부상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경기 네. 전부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의 전위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보면 유효슈팅이 8-0이었고요. 슈팅 숫자 17-3이었습니다. 점유율도 압도를 했고, 뭐 이런 수치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우리가 상대를 심리적으로 또 경기력적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저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세 골에 모두 관여했잖아요. 손흥민을 너무 풀어둔 게 아닌가. 손흥민 선수를 중국에 아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도 그걸 느꼈는지 뭐 라보나 킥에 막 점프해가지고 발밑으로 차지고 막 오만 그 평소에 재밌는 안 하던 장면들, 플레이를 네, 많이 멋진 플레이들.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오늘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이 심리적으로 많이 스스로를 좀 올가맨 것이 아닌가. 네, 경기력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전체적인 그래도 플랜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클린스만 감독이 해오던 대로 했어요, 그냥. 예, 뭐 선수 구성에도 뭐큰 변화 없이.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상대로 뭘 하려고 했는 건지 알수 없는. 차라리 싱가포르가 뚜렷한 계획을 갖고 나와서 전반 44분 동안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축구를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술적으로 일단은 보자면은 상대가 5백으로 들고 나왔고 앞쪽에 미드필드 4명과 이제 원톱의 공격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전 경기를 보면서 분명히 아 우리가 5백 형태를 가져가면서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뒤쪽에서부터 막아내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클리스만 감독이 그런 상대의 전술적인 부분을 간파했는지 몰라도 투톱에서 원톱으로 전환을 했고 미드필드 숫자를 많이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역할 자체를 공미에 대한 역할을 주면서 오히려 미드필드 숫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상대에 대한 5백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한국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기본적인 것만 그냥 충실하게 했던 거죠. 비어있는 포지션들 자기들이 잡아가고 우리 수비 간격에 대한 부분 뭐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상대는 그런 기본을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조금 더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 저의 분석입니다. 근데 중국 진짜 2차에선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랑 한 경기 더 남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중국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 뭐 이기찬 선수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댓글창도 그렇고 보니까 뭐 다른 뭐 채널들에서도 이기찬 선수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전반 저희가 이제 하프타임 토크 때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 그 이기찬 선수를 풀타임을 뛰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개개인의 실수나 뭐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승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이 충분한 출전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감독이 그 선수에게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잘 수행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대체하는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처럼 이렇게 완승을 거둔 경기에서는 특정 선수에 대한 비판을 굳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네, 한 가지 이제 뭐 이기찬 선수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조금 오늘 그래도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전도 마찬가지고 원톱에 대한 선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의주 선수하고 조규선 선수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두 선수의 유형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가는데 분명한 거는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이 중앙에서 전형적인 9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 2선에서 볼을 주고 들어가서 리턴을 해주고 소유를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오늘 그런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역할이 2선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선이 플레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뭐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것밖에 없진 않나. 그러니까 옛날 슈틸케 감독이 이정섭 선수를 애용을 했을 때가 사실 네. 톱에게 득점 부담을 많이 주기보다는 많이 흔들어주는 거를 원하는 그 기용을 했을 텐데 지금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일 면에서 좀 더 다양한 구색을 갖추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방에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커 3명 뽑았잖아요. 3명 다 쓰지도 않았고 그 3명이 그런 큰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네. 맨 후방 전방에서 상대와 싸워줄 수 있는 역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역할에 있어서 뭔가 활동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유형이 왜냐면은 이 선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선수들한테 필요한 선수예요. 물론 조규성과 황의조 선수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조금 더 중앙에서 무직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역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조규성과 주민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규성과 황희수 네. 선수도 해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톱에 대한 성향 그게 조금은 아쉬웠던 두 경기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손흥민 선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투톱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까지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확실히 이제 왼쪽 잉자리 아니고 그냥 중앙에 쓰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요게 강팀을 상대로 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흥민 네.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특히나 경기 운영적인 측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익을 대로 익었다. 아, 네. 사실 지난 싱가포르전과 오늘 중국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져갔던 역할이 다른 역할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더 투톱, 네. 스트라이커 성향에 가까운 경기였다면 오늘은 경기를 풀어줄 때도 많았고 징검다리 역할도 많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중앙에서의 플레이메이킹도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게 감독의 지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그 상황에 어울리는 판단들을 높은 확률로 맞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 측면이 많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에서 가장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기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전성기가 손흥민 선수가 뭐 한때는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조금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워낙 주 무기로 삼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에이징 커브가 와서 조금 줄어들면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폭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그런 의견을 일부 팬분들께서 가지셨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완숙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제 욕심으로는 4년, 5년을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다음 월드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 지금 양 측면에 이강인과 뭐 황희찬 그리고 이세성 선수까지 상대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통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하는 거지 만약에 좌우 측면에서 흔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손흥민에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여도 이 중앙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의 이런 포지셔닝과 각 선수들에 대한 유형 자체가 손흥민이 중앙에 들어와 있어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진짜 강하게 느낀 게 오늘 중국전 쭉 보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체급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격투기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벌어지면은 모든 전략이 의미가 없어요. 체급이 많이 나가는 쪽이 하는 모든 게 큰 무기가 되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체급이 적게 나가는 쪽이 약점이 되는데 오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 이제는 스쿼드의 수준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구나. 마지막으로 오늘 각자 한 선수 정도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한 선수씩 한번 간단히 언급을 좀 하고 갈까요? 없으시면 뭐 없다고 됩니다. 저 요거 생각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강인 선수 네. 뭐 경기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볼 때마다 서너 번씩은 탄성이 나오게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항전골 나올 때 그 직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내주는 패스라든가 그리고 수비적인 가담까지도 빠짐없이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자신감과 그런 기술 테크닉이 좀 어우러져가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점 완전체로 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너무 좀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다음 경기가 늘 기대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이강인 때문에 대표팀 경기가 기대치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 한 명을 네. 이야기하기에 오늘은 좋았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조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선수들에 대한 개개인 능력도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너무 좋았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조직적인 축구를 위해서 상대가 어떤 상황이 나와도 우리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래서 뭐랄까 우리의 이런 기복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세 골이 나와서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고 세트피스에서만 나왔고 하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상황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나와도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선수보다는 오늘은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후반 마지막까지 확인은 했지만 우리의 밸런스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게 네 저는 오늘 평을 좀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강인 여기 밸런스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현재 더 강한 상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마음껏 즐기고 보고 잠재력을 더 100% 발휘하고 또 업그레이드까지 노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강한 상대와의 대결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국은 물론 상대도 100% 최선을 다했고 그 부분은 뭐 리스펙트하는 부분이지만은 확실히 우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네. 상대였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아시안컵까지 공식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가전을 잡아서 하겠지만 네. 아마 비공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만한 팀들만 상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간다는 거는 불안 요소인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부분에 좀 균형을 잡아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국 원정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2연속 승리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후투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고요. 저희 또 채널 석세스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